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그몇 가지 일이 좀 벌어졌죠. 자, 오늘 시장은 사실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장은 그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투자 종합을 보면 외국인들이 막판에 쏟아붓는 그런 상황을 벌어졌어요. 오늘 27일이죠. 아침에 매수하던 세력들이 시간대를 보면, 잘 한번 보시죠. 지금 보죠. 예, 아침에 매수를 강하게 하다가 2시부터 동시에 같이 매도했다가 막판에 조금 코스닥은 더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트레이더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이 아침에 강한 상승을 좀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금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들이 사고요. 어쨌든 아침에 상당히 강한 상승을 했었는데 그렇게 밀리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그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강하게 상승했던 것들이 떨어지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 넘어가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이제 넘어가질 못하고 있다.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못하고 거래량이 상당히 없으면서 이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사실은 시장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죠?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줘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이 거래량의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에서 보면 거래량이 뭐 감소하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는 모습이죠. 지수까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그죠. 늘어간다면 위험하지만 떨어지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좀 참아볼 수 있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수는 이렇게 했다고 보시고요. 코스닥 역시 못 올라가면서 역사적 고점을 한번 넘어놓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역사적 고점을 1060포인트를 넘고 오늘은 조정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의 핵심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실적 장세니까 실적이 개선된 현대제철이 2분기 실적이 5,453억. 역대 1위로 최대 달성을 했다. 이게 무슨 이유죠? 역대 1위로 최고 달성을 했다. 이거는 68년 만에 처음인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쌈바도 그랬지만, 현대제철이 5,453억을 내면서 1953년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 종전의 최대 실적이 2015년 4,330억인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동차가 잘 팔렸기 때문에 현대차가 강판이 많이 팔렸을 거고요. 또 이러므로써 현대제철이 역대 이래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미지고요. 또 얘만은 이 포스코도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 나머지 철강 종목도 당연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실적이 나빠다는 뉴스가 뭐 중국이 뭐 철강값이 너무 올라가서 뭐 실적이 안 좋을 거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뉴스로 나와서 여러분들을 아마 당황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2분기 실적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전부 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그랬고 현대제철도 그랬습니다. 나머지 아직 실적 발표가 안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실적 개선때 우리 기업이 참 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뉴스의 잘못된 뉴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지금까지 초래했었습니다. 자, 또 지금 이제 삼바도 역시 오늘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1,700억을 내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바이오, 삼바도. 자, 그러면서 또 이번에 삼성 SDI 실적이 또 장난 아니죠. 삼성 SDI 실적이 장난 아닙니다. 또 삼성 SDI 실적이 미 배터리 진출을 하겠다. 3조를 갖다가 투자해서 배터리를 미국으로 진출하겠다. 2분기가 2,952억 내서 전년 동기 대비 180.3. 역시 삼성 SDI가 지금 76만 원을 지금 전고점을 또 돌파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다 끝나서 잘라야 됩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요? 정배열은 지금 아직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강력하게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가야 되겠죠. 과거에 제가 여기서 주로 많이 사줬는데요. 지금 수익이 얼마가 있냐면 213%가 있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럼 1년에 100%가 넘는 수익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들고 가지 못해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본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격 났다고 자르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제 조정 들어온다고 이격 났다고 자르고 그래서 못 들고 가는 겁니다. 또 뭐 코로나가 와서 자르고 뭐 더 이상 이제 안 갈 거래나. 자, 이런 잘못된 정보를 받고서 매수를 했다가 다 잘라버려서 결국은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자 1억을 담았으면 그냥 여기까지 들고 왔으면 벌써 2억을 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상당히 안타깝고요. 자, 오늘 또 하나가 이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을 통해서 남북통신선 복원에 전격 합의했다. 이런 뉴스가 떴죠. 특히나 이제 그 남북연락사무소인 개성공단에 있던 김여정이가 폭발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남북경색이 최고조로 달았었는데요. 참 말 100억 대의 자산을 갖다가 그렇게 김여정이가 폭파시킴으로써 남북 간의 관계를 갖다가 완전히 그 봉쇄 국면으로 갔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나라에 세금이 들어간 건데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지도자로서는 뭐 빵점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벌렸는데 다시 이제 친서 교환을 통해서 남북통신 보관해서 뭐 전쟁의 위험은 뭐 사라지는 게 아니가 그럼 너무 전쟁의 위험은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을 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핵무기 하나 갖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나요? 이미 이제 북한은 한국에서 군사력에서는 이미 그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까불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한테 손을 벌리는 입장이라서 어떻게든지 한국한테 무슨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오히려 더 많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식 투자를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늘따라 그래서 대북 수혜주들이 강력하게 나가서 대아티아이가 강력하게 지금 올라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현대로템, 그죠?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강하게 지금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부산산업, 그죠? 철도 친목 만드는 부산산업이라든지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기에 관련된 선도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뭐 테마 따라다니면서 사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업을 지금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과 관계된 종목이 상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여러분이 더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또 하나가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감자와 더불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금 유상증자하게 되는데요. 삼성중공이 오늘 호주에서 2,276억 LNG 운반선을 지금 수주했다고 나오는데요. 자, 잠깐 한번 그거를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예. 자, 그러면 LNG 한 척 2,236억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LNG 운반선이 정확히 2,236억입니다. 수주 목표 74%를 달성했다는데요. 그런데 2024년에 4월에 인도 예정이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 거냐면요.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수주를 했는데, 제가 뭘 보려고 그런 거냐면, 바로, 가격을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가격. 자, 지금까지, 2,236억 원 규모의 LNG 1척을 수출했다? 지난번에 조선해양이요. 얼마를 수주를 했냐면, 7척을 수주할 때 가격이 2,110억, 2,000, 맞아? 2,236억? 지금 이 2,236억이라는 건요, 과거에 거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격하고 거의 맞먹는 가격입니다. 그죠? 2,200억은 2,110억인가 그랬는데 지금 2,236억 상당히 가격이 그러면 지금 2억 110만 달러까지 갔으니까 잠깐 한번 좀 계산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뭐냐 하면, 지난번에 LNG가 두 척을 수주했을 때, 선사로, 현대중공업이, 그러면 2억 110만 달러인데요. 110만 달러. 곱하기, 지금 환율이 얼마죠? 지금 환율이 한번 볼까요? 비교 차트로 가서 환율을 대충만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지금 환율이 지금 이게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예. 종가로 1,047. 아니요. 종가로 1,155원인가요? 그럼 1,155원이니까 1,100원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1,100원. 그러면 이게 2,212억입니다. 자, 오늘 2,236억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과거에 최고가를 갔을 때가 2,300억이었었거든요. 지금 거의 육박했습니다. 이것이 후판 가격에 대한 반영으로 저는 보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중요하다. 그래서 저가 수주, 후판가가 올라가면서 이 수주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 삼성중공업도 수주 목표를 많이 달성했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제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배에 대해서 비관적이 아니라
어차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투자를 만전을 기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그 대체적으로 보면 그 실적 시즌에 왔으니까 실적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수해서 가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해서 사시면 종목을 판단해서 사시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이번에는 실적 시즌에 중요한 것을 참고하는 그런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좋은 일이 더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기업의 실적 발표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작전을 펴시면 좋은 종목이 여러분의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몇개 종목들의 실적 상황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는 아까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 수주가 어느 가격으로 그래서 저가 수주 논란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벗어나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완전을 기한다면 더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믿고 아마 3분기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판단해서 뉴스를 갖다가 현혹되지 않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내일은 제가 이제 무료방송 준비 관계로 유튜브 방송을 못하고요. 목요일 날 오전 방송에 제가 다시 무료방송과 유튜브 방송과 무료방송을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선박 수주에 대한 가격, 또 남북 그 군사 합의 통신선의 다시 개통,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수혜가, 어떤 종목이 수혜가 나가는지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한 좋은 전략을 가져간다면 수익은 또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제가 방송을 하고요. 목요일 날 오전 방송에 다시 유튜브 방송과 동시에 같이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